미국 나스닥이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뉴욕 증시, 갑작스런 폭락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나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주들의 동반 하락 배경에 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격 분석, 뉴욕 증시 급락 이유와 우리 시장 여파까지 심층 진단한다. 네, 계속 코로나19라는 그 악재 요인이 뭐 국내외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2.5단계 일주일 연장 여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 발표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되었지만 지금 한 2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이야기 뉴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핫했던 뉴스, 뉴욕 증시의 급락, 우리 증시의 하락, 그 이유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 저희가 또 오늘 유동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뉴욕 증시가 간밤에 출렁이었어요. 4%나 넘게 나스닥이 빠졌는데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유 없는 하락이죠. 아. 네. 근데 또 그 전날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유 없이 1% 이상 또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된다. 이건 이제 거의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났고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쉬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쉬어간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뭐 어저께 다우존스가 2.78% 하락했고 나스닥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빅스 지수도 정말 오랜만에 튀어 올라서 26.46%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S&P를 보시면 거의 뭐 60% 가까이 올랐었고 나스닥은 83%나 올랐었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앞으로 이게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세 가지 요소를 좀 계속 봐야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억제될지 뭐 이 부분 계속 지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좀 나아질지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한지 자본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요. 물론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기업마다 틀릴 테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 재정 부양 정책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언제 어느 규모로 부양 정책이 일어날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를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차실현 물량 때문이다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82%, 나스닥 100 기업들은 그보다 더 많은 84%나 네.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코스닥이 거의 뭐 90% 이상 올랐었을 때 한 번에 큰 조정이 왔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하락을 주도했던 쪽은 IT 대형주들이죠. 정말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전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많이 오르는 하루에 뭐 줌 같은 회사는 40% 급등하는 모습, 뭐 테슬라도 뭐 이틀 사이에 20몇% 급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과다했다라고 느껴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2023년, 2024년 미래 가치도 다 집어넣고 네. 주가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안 빠진다는 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필요했던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필요했던 숨고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상승장의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가 고점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다섯 가지 요소를 좀 짚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0.5% 되는데 이게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급등을 해서 1.5%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0.5니까 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똑같은 내용들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지금 현재 수준은 너무 저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2% 이상 급등을 해줘야지 뭐 어느 정도 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네 번째 요소는 이제 달러인데 달러가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 괜찮고요. 너무 급락해서 뭐 88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급등을 해서 105 이상 수준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걱정을 하겠고 마지막은 미 연준의 액션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물가에서 이제는 고용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 고용 숫자가 지금 10.2%나 되는데 실업률이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실업률이 5% 이하 떨어져야지만 미 연준이 큰 액션을 취하고 이것이 대세 하락장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공포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상승장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7월부터 논의 중이었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땐 나올 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관련주 사신 분들 계속 좀 앓고 계시거든요. 왜 네. 그런 걸까요? 네, 뭐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이죠. 사실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결국 누가 더 강하냐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딱 규모의 차이죠. 민주당은 3조 달러 그리고 트럼프는 1조 달러면 된다. 이 금액의 차이고 민주당이 중간 사이즈인 2조 달러까지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는 워낙 고집이 세니까 네. 됐다. 보자. 뭐 이런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부양책만 가지고도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실업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층은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도 본격화인데 저 이런 말 들었어요. 지금처럼 이번처럼 그렇게 대선에 무관심한 시즌은 없었던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대선이 묻혔다라고 하는데 그 대선은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네. 저는 솔직히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4년 중요하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전혀 몰랐는데 네. 그죠? 당선되자마자 증시가 6% 폭락을 했고. 아이고. 예, 근데 그러고 네. 나서 2주 만에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세금, 네, 법인세를 크게 인하했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자그마치 3%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증시는 올라갔었죠. 자, 그렇다면 되돌아가서 지금 되돌아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이 이겨야 된다면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 법인세 지금 현재 21%인데 네. 이거를 28%까지 끌어올린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 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S&P 개념으로는 한 13% 정도에서 15% 정도 영향. 그리고 나스닥으로 계산했더니 한 11% 정도 영향.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법인세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상승 여력이 전혀 잔존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뉴스가 터진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세금을 올린다 하면 네. 시장은 한 10% 정도 부러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니까 네. 시장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변수가 있겠네요. 그럼 미국 9월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이 될지 유동호 팀장님의 전망을, 본부장님의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경제 지표들은 네.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정책 발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만기일이요? 네, 네. 18일 날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 지금 PMI 지표나 경제 지표는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지금 표준 편차 플러스 6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안 좋을 거 예상했는데
훨씬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게 맞고요. 그래서 네. 경제 지표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단기적인 요소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또 재정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미국 시장 때문에 괜히 오늘 우리 증시도 같이 빠졌었어요. 장 초반에 2% 넘게 양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이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건 무엇이든지 원래 유동 본부장님이 미국 시장에 많이 뉴욕 시장에 초점을 맞춰주셨는데 오늘은 또 국내 증시에서 할 이야기가 많으시다고요. 네. 네, 뭐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올라갈 거다. 뭐 중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국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니까 이렇게 조정이 와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대장주 위주로 투자가 중요하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전반에라고 해서 네. 이 세 개의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인데 전 하면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그리고 반 하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뉴딜 관련된 쪽,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저기 나와 있듯이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근데 이 다섯 개 업종이 사실은 미국과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저 대표적인 성장주 위주의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러면 그 안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저게 쭉 나와 있죠.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익 IPS 그리고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화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언택트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려우니까 좀 삼가하겠습니다. 네. 그냥 코스닥 ETF 레버리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 포트에 코스닥의 40%가 바이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 주셨어요. 전반에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언택트 바이오진리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